그럼 이번 시간에는 그 SSL이 동작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. 자, 우선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이 통신을 할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이 공개키 방식으로 통신을 하는 겁니다. 공개키는 상대방에게 키를 전달할 때그 공개된 키가 유실되더라도 그 암호를 중간에서 가로채서 그걸 복구할 수 없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자, 클라이언트가 있고 서버가 있어요. 그러면 이 클라이언트는 서버에게 자신의 공개키를 전송합니다. 그리고 서버도 마찬가지로 클라이언트에게 자신의 공개키를 전송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는 서버가 제공한 공개키로 암호화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거죠. 그럼 서버는 그 데이터를 받아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비밀키로 그것을 복구하면 되는 거죠. 그 과정에서 중간에 누군가가 공개키를 가로챘거나 또는 그 내용을 감청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다른 그 비밀키를 가지고 있는 비밀키의 소유자를 제외하고는 그것을 복구할 수 없다는 장점이 생깁니다. 자, 그런데 이런 이 방식을 사용을 하진 않고 있어요. 왜 그러냐면 이 공개키 방식은 이 암호를 암호화하고 복구하는 과정에서 컴퓨팅 파워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성능상에 많은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방식을 쓰지 않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두 가지 방식을 혼합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이 SSL이라고 하는 통신 방식이 그냥 공개키만 사용하는 것보다 더 복잡도는 높아지지만 이 성능상의 이점과 그 비밀 정보가 노출되지 않는다는 이 보안상의 이점을 동시에 취할 수가 있다는 장점을 갖게 되는 것이죠. 자, 그래서 제가 그 뒤에서 우리 전체적인 어떤 흐름들을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셔야 될 거는 딱 요겁니다. 그래서 실제 뭐 아이디나 패스워드 같은 정보라든지 아니면 서버에서 제공한 그 사람의 이 기밀 정보 같은 것들이 있겠죠? 예, 그런 정보들은 이 대칭키 방식으로 암호화를 합니다. 대칭키 방식은 이 공개키 방식에 비해서 컴퓨팅 파워를 덜 쓰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는 대칭키로 암호화를 하고요. 자, 그럼 대칭키 방식으로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암호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 양쪽 다 대칭키를 공유하고 있어야지만 되잖아요. 바로 그 대칭키를 공유할 때 사용하는 암호화 기법으로 공개키 방식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이 방식이 어떤 흐름을 통해서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러한 방식을 구현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드릴 건데요. 일반적으로 컴퓨터와 컴퓨터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통신할 때는 세 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악수. 예. 이거 실제로 쓰는 말입니다. 핸드쉐이크라고 하는 건데요. 이 악수라고 하는 단계가 있고요. 인사를 하는 거예요. 자, 그 다음엔 세션이라고도 하고 전송이라고 하고도 하는데 이두 번째 단계에서 실제로 아이디나 패스워드나 또는 그 사람의 뭐 일기나 뭐 기밀 정보 같은 것들이 주고받는 실제 데이터가 이두 번째 단계에서 일어나게 됩니다.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그 세션이 종료되는 단계예요. 이세 가지 단계로 이 네트워크가 통신을 하는데 그 중에서 악수에 해당되는 부분이 가장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핸드쉐이크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과 사람이 소통을 할 때를 생각해 보시면 쉽습니다. 그 사람과 사람이 소통을 할 때도 이 네트워크가 통신하는 것과 상당히 유사한 과정을 겪는데요. 제일 먼저 소통을 할때 어떻게 하죠? 그냥 무작정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나요? 그렇진 않죠. 상대방한테 인사를 하죠. 근데 그 인사라는 것은 우리도 모르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을 서로가 주고받죠. 예를 들면 그 사람의 기분이 어떤지, 또는 그 사람이 한국어를 쓰는지 영어를 쓰는지, 또는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뭐 교육 수준을 갖고 있는지,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은연중에 인사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. 마찬가지로 네트워크가 통신을 할 때, 즉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통신을 할 때도 바로 인간의 그 인사와 같은 과정을 겪는데 그것을 전문 용어로 핸드쉐이크라고 하는 거죠.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서버, 그리고 클라이언트, 이것은 이 단일한 환경이 아닙니다.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아주 오래된 브라우저를 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최신 브라우저를 쓸 수도 있겠죠. 또 웹서버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오래된 웹서버가 있는가 하면 아니면 최신 웹서버가 있겠죠.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핸드쉐이크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클라이언트는 서버를, 서버는 클라이언트를 이 파악하는, 탐색하는 과정이 바로 핸드쉐이크라고 하는 겁니다.
자, 그래서 SSL 방식을 이용해서 통신을 할 때도 바로 이 핸드쉐이크라고 하는 핸드쉐이킹이라는 이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, 제일 처음에 이때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면 이 클라이언트의 인증서를, 아니 서버의 인증서를 클라이언트에게 전송하는 겁니다.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그 해독할 수 있는 암호화 기법, 또 서버가 처리할 수 있는 암호화 기법을 서로 교환하는 것도 2단계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. 자, 그래서 이 과정을 한번 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하나 천천히 저랑 살펴보면, 우선 첫 번째로 클라이언트, 뭐 예를 들면 웹브라우저가 대표적이죠. 웹브라우저가 웹서버에 제일 먼저 접근을 하겠죠. 도메인을 입력해서 여기다가 뭐 opentutorials.org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겠죠. 그래서 엔터를 땅 치는 순간에 내부적으로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접속하게 됩니다. 이 단계를 클라이언트 헬로우라고 불러요. 말이 웃기죠? 자, 그래서 2단계에서 주고받는 정보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자, 첫 번째, 클라이언트 측에서 생성한 랜덤 데이터를 서버로 전송합니다. 자, 이 랜덤 데이터가 무엇인가는 뒤에서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랜덤 데이터를 전송한다 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는 클라이언트가 지원하는 암호화 방식들이 무엇인가를 서버 쪽에 전송을 하는 거예요. 왜냐? 클라이언트가 다 다르고 이 기술의 그 기술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 암호화 기법이란 것도 계속해서 변경되기 때문에 이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SSL 통신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암호화 기법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.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는 자신이 어떠한 암호화 기법들을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신의 이 능력을 서버에게 이 알려주는 것이죠. 자, 그리고 세션 아이디가 있는데 요거는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.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차근차근 여기 있는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요. 자,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제일 먼저 신호를 보내는 클라이언트 헬로우가 된 거죠. 자, 그럼 서버는 클라이언트가 헬로우를 했으니까 응답을 해야겠죠. 그래서 서버도 헬로우를 하는 겁니다. 그걸 서버 헬로우라고 불러요. 그래서 2단계에서 주고받는 정보는 예, 이렇습니다. 자, 첫 번째로는 서버 측에서 생성한 랜덤 데이터를 클라이언트로 전송을 합니다. 이것도 뒤에서 살펴볼 겁니다. 그리고 서버가 선택한 클라이언트의 암호화 방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, 자, 우리 첫 번째 단계에서 클라이언트가 클라이언트 헬로우 단계에서 자신이 해석할 수 있는, 자신이 처리할 수 있는 암호화 기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리스트를 서버로 전달을 한다고 했죠. 그럼 서버는 자신도 처리할 수 있으면서 가장 안전한 이 암호화 기법을 선택해서 그것을 클라이언트에게 알려주는 겁니다. 그럼 클라이언트는 그 정보를 받아서 어떠한 암호화 기법을 우리가 사용하게 될 것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, 그걸 통해서 서로가 어떠한 암호화 기법을 쓸지를 양쪽 간에 협상을 하는 겁니다. 뭐 네고시에이션이라고도 하죠. 협상을 한다라는 뜻입니다. 자, 그러면 그리고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걸 빠뜨릴 뻔했네요. 인증서를 전송합니다. 클라이언트에게요. 자, 그럼 클라이언트는 이 서버가 전송한 인증서가 어떤 CA, 어떤 루트 인증 기관에 의해서 이 발급된 것인지를 확인하고, 거기 있는 루트 인증 기관이 브라우저에 내장되어 있는 루트 인증 기관의 리스트에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그 브라우저에 내장되어 있는 인증 기관의 리스트에 그 인증서를 발급한 인증 기관이 있다면, 예, 그 인증 기관에 대한 공개 키를 브라우저는 이미 갖고 있거든요. 그 공개 키로 그 인증서를 복호화를 시도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그 과정에서 만약에 그 인증서가 그 인증 기관의 공개 키로 복호화가 된다면,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면 바로 그 인증서가 틀림없이 그 인증기관에 의해서 발급된 인증서라는 것을 이 브라우저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, 자신이 접속한 서비스가 인증기관에 의해서 공인된, 이 보증된 그런 서비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. 그러면 그 인증서 안에는 뭐가 있다고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? 이제 서서히 드러나죠? 그 인증서 안에는 이 서버가 생성한 공개키가
그 인증서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. 바로 2단계에서 그 인증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공개 키를 클라이언트는 획득하게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서버는 그 공개 키에 해당되는 비밀키를 서버는 가지고 있는 것이고, 그 비밀키는 서버는 그 비밀키를 절대로, 노출돼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되는 겁니다. 자, 요게 여러분들이 지금 단계에서 기억하고 있어야 될것 하나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 걸 얘기하고, 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 공개 키라고 하는 거를 그 다음 단계에서 다시 사용할 거니까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건 뭐냐면, 앞서서 클라이언트 헬로우와 서버 헬로우 단계에서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랜덤 키를 주고받았죠. 그 랜덤 키를 이용해서 클라이언트는 프리마스터 시크릿이라고 하는 이 키를 생성을 합니다. 그리고 이 키는 이 핸드쉐이크가 끝나고 그 다음 단계가 세션, 실제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 단계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그 실제 데이터, ID 패스워드나 이런 것들, 바로 그러한 정보를 서로가 안전한 방식으로 주고받을 때 사용하는 바로 그 대칭키의 이 랜덤 데이터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 랜덤 데이터를 클라이언트가 생성을 했다면 이 랜덤 데이터를 서버로 전송을 하면 되는데, 서버로 그냥 전송을 하게 되면 중간에 누군가가 가로챌 수가 있잖아요.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인증서 안에 들어가 있던 서버의 공개 키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그 서버의 공개 키를 사용해서 이 클라이언트가 만든 프리마스터 시크릿이라고 하는 키를 암호화를 시키는 거죠. 그리고 그 암호화한 프리마스터 시크릿 값을 클라이언트는 서버에게 전송을 합니다. 그러면 그 과정에서 그 전송한 그 내용이 유출되더라도 그 프리마스터 시크릿 값을 암호화한 그 것에 대한 이 비밀키는 이 서버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값을 해독할 수 있는 것, 복호할 수 있는 것은 서버만이 할수 있는 일이 되는 것이죠. 자,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서버에 도착한 이 프리마스터 시크릿이라고 하는 요 값을 서버는 자신의 비공개 키, 비밀키로 복호화를 합니다. 자, 이렇게 하면 클라이언트가 만든 프리마스터 시크릿 값은 클라이언트는 이미 알고 있고, 서버로 암호화해서 전송한 것을 서버는 그것을 복호화했기 때문에 서버와 클라이언트만 이 프리마스터 시크릿이라고 하는 값을 양쪽 다 알고 있고, 그 외의 제3자는 그 값을 알수 없다라는 알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. 그리고 서버와 클라이언트는 이 프리마스터 시크릿이라고 하는 이 값을 일련의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마스터 시크릿이라고 하는 값으로 만들고요. 그리고 마스터 시크릿이라고 하는 값을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이 세션 키라고 하는 것을 생성을 합니다. 그리고 이 세션 키는 이 다음 단계라는 것은 핸드쉐이킹의 다음 단계에서 실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이 대칭 방식을 이용해서 대칭키 방식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암호화할 때 사용하는 키가 되는 것입니다. 그리고 클라이언트와 서버는 이 서로가 이제 핸드쉐이크 단계가 끝났다라는 것을 서로에게 알려줘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. 자, 그래서 이 핸드쉐이킹 단계에서 이 핵심적인 부분은 우선 첫 번째로는 인증서를 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 전송하는 것이고요.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그 인증서 안에 담겨 있는 이 공개 키를 이용해서 이 랜덤으로 생성한 어떤 값을 공개 키로 암호화해서 그 공개 키의 비밀키를 가지고 있는 서버로 전송을 하는 겁니다. 그리고 서버는 그 전송된 이 랜덤 값을 이용해서 그 전송된 랜덤 값을 복호화해서 이제 그 다음부터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서로 통신할 때 사용할 이 세션 키라고 하는 것을 이 쌍방이 똑같은 세션 키를 갖게 되는 것, 그것이 핸드쉐이크 단계에서의 이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세션 단계는 별게 없습니다. 세션 단계는 실제로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데이터를
이 주고받는 단계이고요. 이 단계에서의 핵심은 이 정보를 상대방에게 전달할 때, 이를테면 클라이언트가 아이디 패스워드와 같은 정보를 서버에게 전송하기 전에 그 실제 데이터, 아이디와 패스워드라는 그 데이터를 이 세션 키로 암호화해서 전송을 하는 거죠. 이 암호화할 때 암호화 방식은 바로 대칭키 방식으로 암호화를 하는 겁니다. 그러면 대칭키로 암호화된 정보를 받은 서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션 키를 이용해서 그것을 복구화를 하는 것이고, 그 복구화해서 처리한 결과를 다시 클라이언트에게 보냈더니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세션 키를 이용해서 암호화한 다음에 클라이언트로 전송을 해주는 거죠. 그럼 클라이언트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는 이 세션 키를 이용해서 그 데이터를 복구화해서 이제 사용자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자, 복습 차원에서 말씀드린 왜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칠까요? 그것은 비공개 키가 아주 이상, 공개 키 방식이 아주 이상적인 방식의 암호화 기법이지만 그만큼 컴퓨팅 파워를 많이 사용한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비대칭키, 대칭키 방식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공개키 방식과 대칭키 방식을 하이브리드한 형태로 이 서비스를 그 통신을 하게 하는 방식, 통신이 진행되는 것이 바로 SSL이라고 하는 이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, 그렇게 해서 이제 세션까지 끝나면 그 다음에는 세션이 종료가 되면, 실제로 통신이 끝나면 이 서로가 통신이 끝났음을 서로에게 알려주고 작별 인사를 하는 거죠. 그러면 이때 사용, 이 통신에서 세션 단계에서 사용했던 세션 키는 이 폐지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혹시나 이 세션 키가 노출돼서 그 세션 키를 이용해서 뭐 어떤 암호를 역으로 추정하는 그런 작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세션의 수립과 세션의 종료는 아주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동안 그 암호가 해독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세션은 종료가 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이 이 SSL 인증 방식의 이제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